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드입니다. 이번엔 별장면 폭탄 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안방 집무실, 그리고 1층 바 휴게실, 지하 포도 저장실, 산상자 차고, 1층 전리품, 그리고 주방까지 해서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안방과 집무실입니다. 집무실과 안방입니다. 2층 전체를 쓰셔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여긴 별로 안 쓰죠.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걸 깨고요.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비 여기 가운데 뚫습니다. 여긴 뭐 더 이상 리인포스 할 구간이 없죠. 대신에 비 쪽을 해야 되죠. 비 여기 리인포스 하나 하고요. 이제 트랩도 막거나 뚫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뚫습니다. 여기는 뚫는데 충격수류탄으로 뚫어주신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뚫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화장실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싸우시면 돼요. 충분히 화장실을 거점으로 싸우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랩도 뚫는 거나 뚫지 않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먼저 밑에서 위로 뚫는 거, 수비팀이든 공격팀이든 일단 뚫는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숨어있죠. 쉴드를 깔고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나 여기 정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그렇게까지 뭐 알려드릴만한 공간은 아니라서 여기만 알려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뭐 여기 있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욕조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뚫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뚫어도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더 뚫고 그 말고는 특히나 여기 좀 많이 있긴 하죠. 여기나 여기 이렇게 뚫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있긴 한데 여기도 한번 뚫어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뚫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차피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사람들이 별로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긴 뚫어드릴게요. 일단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어딘지는 가면 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뚫어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나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나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라든지 이쪽 권총도 다 써버렸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먼저 봐드릴게요. 여기 기획자, 여기 기획자죠.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까지니까 대충 어딘지 감은 오실 거라 믿어요. 바로 여기에요. 그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획자, 이렇게가 기획자거든요. 총 쏘신데 보이죠? 여기가 끝머리. 여기 바로 위쪽이 창문이고, 여기 바로 위쪽이 이쪽 부분이 그 입구고, 여기가 숨는 곳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아까 전 여기 뚫은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살짝 어딘지 가물가물한데, 일단 옐로핑을 찍어보고, 옐로핑이 바로 없어지네요. 옐로핑 한번 찍어보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맞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기역자 이런 식으로 기역자 대충 외우기 쉽죠?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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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주방에 있죠. 주방에 주방 여기 창문 쪽 벽난로 쪽 나머지는 여기 여기 복도 쪽 화장실이 바로 여기일 거예요. 여기쯤 여기쯤일 거예요 아마. 화장실이 여기랑 여기쯤일 거예요. 여기쯤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아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여기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창문 쪽이죠. 창문 쪽 여기가 창문 쪽 그리고 화장실 창문 쪽 보실만 아실 거라 믿어요. 네 여기 바로 밑이죠. 여기 바로 밑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좀 제가 총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뚫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뭐 반대쪽에 위치해가지고 반대쪽에 위치해서 여기서 잠복해가지고 가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웬만하면 상대방은 지붕을 타고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바로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랩도 뚫어주시고 트랩도 뚫고 여기도 창문 뚫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레펠 타는 거 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 뚫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뚫는 게 없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전에 제가 뚫어라고 했던 트랩도가 여기에요. 뚫으시면은 바로 여기 레펠 타는 곳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자리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그 위쪽 1층에서 뚫었던 자리 그쪽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뢰가 많이 깔리기 때문에 그 충격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그 카베이라나 아니면은 뭐 스모크 쪽이 뚫어가지고 그니까 바리케이드 뚫고 그 바리케이드를 그 바리케이드도 멀리서 뚫어야 돼요. 바리케이드도 충격 수류탄을 뚫고 바닥에 한번 던지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네 아무튼 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더 이상 뭐 뚫는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네 여기가 공격팀 그니까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가 입구인데 뚫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그니까 물론 수비팀 입장에서는 그니까 여기서 뚫어가지고 여기 바로 문 입구에서 설치 못하도록 막는 것도 좋긴 해요. 근데 과연 그게 통할까 싶기도 하고 그니까 로밍이 늦었다 한다면은 여기 밑에 있다가 상대방이 설치를 했다 한다면은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이쪽 이쪽을 뚫어가지고 이쪽이나 이쪽 뚫어가지고 그니까 보시면은 설치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트랩도 왼쪽에서 쭉 가시면 여기 뚫어가서 보시면 설치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설치를 막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할 수 있어요. 기획자잖아요. 여기 기획자잖아요. 여기죠 여기 바로 위쪽에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 칸 여기 바로 위쪽이 그쪽이에요. 그 입구 쪽 그러니까 웬만해서 폭탄 같은 경우에는 몽타뉴가 그 앞에 있고 뒤에 뭐 설치를 하겠죠. 그렇게 그때에서 그러니까 앞쪽에선 못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어차피 몽타뉴 같은 경우에는 10호를 막고 그러니까 물론 뒤에 10호 그 범위도 막아주고 몽타뉴가 뒤에는 또 총도 안 막히기 때문에 이쪽 밑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견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생각해요. 추천드리는 로밍 자리는 바로 여기 이렇게 왔다갔다 앞쪽이랑 이렇게 주방 쪽 식당이랑 이렇게 왔다갔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딱히 2층에는 딱히 로밍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창문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여기까지 말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바 휴게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바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고 바는 안쪽에 있죠.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뚫리고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 같은 경우는 위쪽에도 뚫리기도 하고요. 뚫리는 지점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쪽 여기 돌아가는 거 오른쪽 여기서 여기는 깨지고 여기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 질감 있는 데까지만 깨지고요. 이외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먼저 리인포설레드로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부수셔도 되고 안 부수셔도 되고 상관없긴 한데 일단은 여기 리인포스 하나, 왼쪽 오른쪽에 리인포스 하나씩 각각, 여긴 뚫고요. 당연히 여기는 트랩도 맞고요. 밖에 나와서 여기 스텝도어도 맞고요. 그 이외에는 뭐 대부분 다 그러니까 바에서 상대방이 오는 걸 막기도 하고 대부분 2층에 있기도 하죠. 2층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창문을 넘어서 그러니까 설치를 못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설치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2층에서 먼저 여기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여기는 부서지지 않아요. 여기는 부서지지 않는데 대신에 여기를 뚫어야 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휴게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대충 어느 자리인지 아실 거라 믿어요. 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네, 다른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게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뭐 상대방이 뭐 더 이상 이쪽에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거나 하는데 이쪽 자리는 특히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견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위쪽이죠. 여기 위쪽.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안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비에 있는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를 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쏘는 거는 수비팀이 아닌 공격팀이 쏘는 거죠, 거의. 1차적으로 여기. 여기는 웬만하면 뚫으니까 쏘진 않아요, 여기는. 여기 복도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어차피 근데 어차피 뚫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까지는 뚫려지지가 않아요. 여기 바로 위쪽이 어디냐면은 여기 바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거기 있던 쪽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뚫려지지가 않아요. 여기 이렇게는. 그래서 제가 뚫은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 C4를 던져가지고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수비팀도 그렇지만 공격팀도 이걸 노릴 수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 통로가 그러니까 여기 이 통로가 이 통로 자체가 그 B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벽 자체가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외우기 편하죠. 그리고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이 바로 밑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바로 밑에 있으면 아 밑에도 창문 있구나, 여기도 창문 있으니까 바로 밑에도 창문 있구나,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밑에 창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끝쪽이니까 여기가 끝쪽이니까 여기 밑에 뭐 막혀있겠구나 하면서 구석이겠구나 하면서 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쏘시면 다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제를 공격팀이든 수비팀이든 이렇게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뚫려져 있다 한다면 드론으로 보고 2층으로 가셔가지고 2층 여기에서 뚫어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다리 못 오게끔 쏘는 것도 약간의 견제가 필요하긴 해요. 상대방이 너무 안 들어온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여기 깨기는 깼지만 그러니까 몇 명이 안 보인다 한다면은 한 명이 뒤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한번 있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 한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죠. 한마디로 못 오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같은 경우에는 미라는 하실 거면은 여기 리인포스 다 하시고 여기 왼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여기에 있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식당이랑 주방 쪽. 식당이랑 주방 쪽에 한 명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러쉬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쪽에서 오거든요. 러쉬를 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쏘고 들어와서 설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있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별로 설치를 잘 안 하죠. 역으로도 당연히 노릴 수 있죠. 역으로도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밑에서 뚫어가지고 여기서 설치하는 적을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쏴가지고 그 쏴가지고 죽일 수 있죠.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를 노릴 바에 차라리 위에서 노려가지고 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네,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 포도주 저장실과 사상자 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설상자 차고, 그리고 앞에 있는 포도주 저장실이죠. 와인빵이라고도 부르고요. 먼저 부숴야죠 이거. 리인포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는 위에 뚫리기도 하고 안 뚫리기도 하고, 1층에 가시면은 좀 더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뚫리기도 하고 안 뚫리기도 하고, 네, 반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확실하게 뚫려요. 다 뚫려요. 여기는, 여기도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긴가 여긴가 여긴가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뚫리는 부분이 있고 안 뚫리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와인빵 먼저 리인포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랩도 막으시고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싹 다 막으시고, 여기는 뚫으시되, 그러니까 여기는 뚫으셔야 되고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대신에 여긴 막으셔야 되고요. 여기 뚫거나 막거나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 여기 막으셔야 되고 여기 두 개 됩니다. 여기 트랩도 막으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를 머더홀처럼 쓰셔가지고 쏘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은 웬만하면 상대방은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설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설상차 앞에 있는 여기 하얀색 여기 뚫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뚫을 공간도 많고 뚫리는 공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1층, 1층 로비. 거실을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여기입니다. 여기 와임, 여기 양초인데부터 이렇게 쏘시면은 안쪽이 잘 보이죠. 엄청 이런 식으로 안쪽도 쏴주면은 이렇게 안쪽이 아예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냉장고 쪽부터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쏘시면은, 그니까 저기 테이블 뒤에 있는 적 볼 수 있고요. 이쪽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 일직선, 여기 일쪽 일직선, 그니까 대신에 일직선 같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쏘면은 여기는 안 보여요. 여기는 막힌 구간이에요. 쏴도 딱히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스탠드부터 여기까지 쏘는 거죠. 여기 여기 벌러진 틈까지, 벌어진 틈까지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 이렇게 뒤에 있는 적이랑 여기에 왼쪽 오른쪽 구멍 뚫린 적으로 쏘는 쪽, 그리고 엎드리면은 이렇게 그 밴딧질을 하는 밴딧까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양초 있는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 이쪽 니은자 방향으로 쏜다면은 이렇게 밑에 트랩도, 이쪽에 있는 트랩도 부수지 않고도 이렇게 부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 트랩도 바로 밑에 보이기 때문에 트랩도 굳이 꼭 뚫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뚫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하죠. 상대방의 충격수류탄이나 수십포 같은 경우나 그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니은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소파부터 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쏘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심이 있기 때문에, 심이 있기 때문에 심 부분을 쏘면은 잘 안 깨져요.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제대로. 그리고 전 또 샷건이, 그러니까 일반 독일제 샷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라서
아마 벅 스켈레톤이나 아니면은 브릭슨 차지나 그렇게 부수신다면 좀 더 이쁘게 부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앞쪽만 뚫고 이렇게 탕탕탕탕만 뚫고 엎드려가지고 그 테이블 뒤에 있는 적 양초 꾸셔가지고 여기 양초 그 설상차 그 오른쪽에서 보는 적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적 밴딧질 하는 적 그니까 밴딧이 없을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 있는 적 이렇게 쏠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로 여기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복도죠. 그니까 여기 설상차 차고 가는 입구고 그니까 이게 그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여기는 수비팀도 노려도 좋은 자리고 공격팀도 노려도 좋은 자리예요. 그니까 공격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드론 그니까 여기 각인 가야 되는데 여기 누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기 부셔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니까 물론 제대로는 볼 수는 없는데 그니까 여기 중간까지는 볼 수 있어요. 중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니까 여기 있으면은 모르는데 그니까 여기 좀 그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에서 CCTV를 누가 본다 한다면은 여기 깨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특히 뭐 이런데 여기 쉴드 두고 여기 이런데 뭐 프로스트 함정 같은 거 설치 많이 해두죠. 아니면 와이어 설치 많이 해준다거나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밑에 수류탄 던져가지고 와이어를 부술 수도 있고요. 역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죠.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내가 중앙으로 주방으로 와가지고 상대방을 좀 한 끗 놓쳤다 싶으면은 여기에서 충류 수류탄 뚫어가지고 설치하는 적을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수비팀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가지고 상대방 설치하는 거 이렇게 쏘는 거죠. 여기 입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일 거예요. 여기 여기는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노려요. 여기 외에는 뚫리는 구간이 아니라서 여기는 뚫린 구간이 아니라서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공간이 아니고 레드 옐로팽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딱 여기에요.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 이걸 뚫어가지고 비스듬하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뚫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거나 아니면은 2층 여기 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쪽 시야밖에 안 보여요. 이쪽 시야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을 아예 노린다거나 아니면 이쪽을 아예 부셔가지고 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은 많이 지키고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라 같은 경우에는 기득자 방향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니면은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는 에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에코는 여기다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것 때문에 잘 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다 설치 여기다 올려가지고 왼쪽 오른쪽 다 보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설상차 차고 같은 경우에는 쏴도 그러니까 설상차 차고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올려도 상대방이 멀리서 그러니까 뭐 EMP나 던진다면은 당연히 깨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다가 안 던지는 게 낫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폭탄전의 마지막 위치인 주방 전리품 전지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주방과 전리품 전지실 쪽입니다. 주방이고요. B쪽이 전리품 전지실 쪽이죠. 흔히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위쪽에 뚫립니다. 이쪽이 다 뚫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은 뚫리지 않습니다. 질감이 살짝 다르긴 하죠. 여기는 좀 맨 질감이라고 해서 느낌이 들고 여기는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지하인만큼 뚫리진 않고요. 여기는 뚫립니다. 나무 질감 보시면 아실 거라 믿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여기 밑에는 당연히 지하 차고 쪽이죠. 자, 지하 설상차 차고 말고 그때 그 주차장이 있는 차고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리인포스 리드로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두 개씩, 이쪽에 두 개씩 이 가운데는 뚫어버리고요. A, B 당연히 사이에 봐야 되니까요. 뭐 뚫지 않고, 그러니까 뚫지 않고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두 개씩 두고 보는 것도 괜찮죠. 여기엔 당연히 리인포스 두 개씩 쓰셔야 되고,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트랩도는 뚫어버립니다. 트랩도는 뚫어줍니다. 여기 위에도 트랩도 있지만 여기 위에는 트랩도는 막습니다. 여기 위는 막고 여기 밑에 가는 것도 막, 여기는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뚫어버려요. 저는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건드시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아는 그 자리인 기흑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질전이나 그 점령전이나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여기를 기흑자라고 말해요. 여기를 이렇게 기흑자로 뚫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숨어있죠. 이런 식으로 뚫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흑자, 그러니까 공격팀이 이걸 수비팀을 잡을 때 쓰는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뚫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뚫으시면 되고, 그거 이외에 여기 위에는 뚫리지가 않죠? 밑에는 뭐 밑에는 뚫리겠지만은, 네, 밑에는 뚫려도 딱히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뭐 뚫려봤자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 밑에 어차피 보일러시지라서 바로 여기 위쪽이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어차피 여기를 엄청 자주 뚫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레페를 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따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 복도도 어차피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더 이상 뚫을 만한 공간이 별로 되지도 않고, 해봤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이쪽이긴 한데 일단 실패로 마저 뚫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숨어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것처럼 여기 숨어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숨을 자리는 여기 추천드려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마시고 그 화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누우시면은 이렇게 하시다가 힘들면 이렇게 기둥 삼아가지고 하시다가 앉고 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무튼 이쪽 자리 특히나 많이 사람들이 숨어요. 여기 창문이 뚫린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에는 나중에 몰아서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하얀색 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수류탄이나 그 던지실 거라 생각하지만, 네, 특히 여기 부분, 여기가 이쪽이에요. 여기가 벽 부분, 여기가 트랩도어. 되게 어느 쪽인지 감은 오실 거라 믿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하얀색 반, 그 하얀색 차 바로 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트랩도어가 아까 전에 거기에요. 여기 로비 쪽, 로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길? 여기 이 트랩도어예요. 여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뭐 더 이상 뭐 따로 알려드릴만한 공간이 별로 없죠. 여기죠. 일단은 여기 쏘고요. 여기가 이렇게 입구 쪽 좀 더 뚫으면은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건이 별로 없는 관계로 제대로 뚫진 않겠습니다. 여기 기흑자죠. 이렇게 이것도 보이고요. 여기 좀 더 보시면은 테이블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기흑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 좀 더 가시면은 여기 창문 쪽이죠. 여기 창문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가셔가지고 여기 복도
벽난로 쪽. 여기. 여기 되게 뚫려요. 뚫려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바로 밑인데. 근데 약간 이것도 약간 버그라서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니까 CG에서 버그를 쓴다 하더라도 해서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밴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양심있지 이쪽이라면 별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벽난로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파 있는데 소파를 기준으로 여기는 주방이고요. 여기가 복도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복도고요. 여기가 로비입니다. 로비라고 하시면 알아드릴 수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로비 정문 쪽, 그러니까 바깥이죠 정문. 그러니까 이쪽 바깥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이죠. 그 폭탄이 있는데 바깥, 폭탄이 있는데 바깥. 여기가 복도고 여기, 그러니까 소파를 기준으로 안쪽이 주방입니다. 아실 거라 믿어요. 네. 한번 핑 찍고 한번 내려가 볼까요? 핑 찍고.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바로 정문 바로 위쪽이 화장실. 여기가 그거 여기가 소파 있는데 여기가 소파 있는데 바로 위쪽. 여기가 주방 쪽, 여기가 복도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어차피 여기 창문 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차피 창문 쪽 예, 저기 있을 줄 알고 여기에는 별로 사람이 없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쪽 여기 기획자 방향 특히 여기나 아니면 여기 붙어있거나 아니면 벽난로 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 다 여기에 있죠. 여기나 이렇게 이렇게 와리가리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비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 불리한 위치잖아요. 네, 위쪽에 뚫리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2층에 누군가는 있어야 하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밑에도 누군가는 있어야 하죠. 여기 레펠 타는 거 아니면 여기에서 쏘는 거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거 막기 위해서 내려가서 누군가는 쏘주긴 해야 되고요. 네, 일단 여기만 설명 이렇게만 설명하도록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